일요일 날 고생들 많으신데요. 인사드립니다. 이명호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며 출마 선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전에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힘겨운 자영업자, 그리고 어려운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총선 승리를 위한 변화와 통합의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다가오는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무엇보다 총선 승리에 야전사령관을 자임하기 위함입니다. 총선 승리로 촛불정신을 완성하고 더 큰 민생과 평화, 그리고 더 큰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의 외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형 포용국가로, 또 한반도 평화를 향한 담대한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면한 경기 침체와 사회 갈등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서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면 마침내 우리는 오랜 시간 우리를 짓눌러온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버금가는 세계 10강 안에 경제 대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인류 국가, 그리고 노동 존중의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 위대한 대한민국의 꿈을 실천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과감한 재정 확대와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민생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당장 자영업이 어렵고 중소기업이 힘들면 청년의 삶이 고단합니다. 융자에서 투자로 금융을 개혁해서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단체의 제안 그대로 교, 직, 주 중심의 뉴스 개런티를 추진해서 그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대는 자영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들의 도전이 성공하고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시대임을 입증하겠습니다. 상생경제와 동반성장의 좋은 성장의 시대가 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으로 일관하고 민생에서 성과를 내어 민생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개조를 위한 정책 경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정기국회 때까지 정책 혁신의 대안을 마련하여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새로운 일자리 환경에 조응하여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지금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규제 빅딜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방법도 모색해내겠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더 키우겠습니다. 수도권의 집중과 지방의 소멸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도 개최하고 국회 분원, 청와대 분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총선 때 국회 이전, 접경지역 평화특구 등 다양한 지역발전 전략을 만들어서 국민의 뜻을 묻겠습니다. 미래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세대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진보는 꼰대, 보수는 꼴통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먼저 벗어나겠습니다. 아버지를 한국인으로 둔 프랑스의 새 디지털 경제장관 세드리크 오우의 나이는 38살입니다. 그린 뉴딜을 주창한 미 연방 여성 하원 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의 나이는 30살입니다.
평화 정치, 복지 정치를 넘어서 디지털 정치, 녹색 정치에서 미래 세대와 연대해야 합니다. 산업화, 민주화 세대를 넘어 더 늦기 전에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전략적 거점을 내어주고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어야 합니다. 미래인 대한 경쟁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10대 의제를 선정하겠습니다. 세계 신인과 디지털 경제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10년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권을 주겠습니다. 의제부터 입법과 실행까지 전체를 책임질 미래 행동그룹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미래와 연대하여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다양성, 포용성, 역동성에 기반하는 더 강력한 여당을 만들겠습니다. 빼기와 나누기가 아니라 더하기와 곱셈의 용광로 감성을 다시 일깨워내겠습니다. 지금이 더 넓고 더 커다란 통합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넓은 리더십의 통합을 이루어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주류가 될 수 있는 대융합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 함께 하나가 되는 멋진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공정성과 균형감을 갖추고 공천 과정에서 편파성 시비를 원천에서부터 차단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은 합리적 혁신이 있고 투명하며 불편 부당하도록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단결을 극대화하여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진영을 갖추겠습니다. 당의 주도성을 높이고 당정청 관계를 빈틈없이 조율하겠습니다. 집권당답게 책임지고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며 당당하고 자부심 넘치는 국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철칙은 단 하나입니다. 의원들의 집단 생각에 철저히 근거하겠습니다. 지도부가 아니라 상임위 위주의 컨센서스 형성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주도로 정책 도입에서 현장의 체감도를 반영하고 정책 수용에서 통합성을 높이는 장점을 살려내겠습니다. 정책 도입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 이상 의원들의 배제와 소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협상도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개혁의 과제를 단호하게 밀고 가되 동시에 공정 협치의 정신으로 유연하게 임하겠습니다. 총선 전 비쟁점 법안 전체의 일괄 타결도 추진하겠습니다. 통큰 협상으로 국민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정치를 복원해내겠습니다. 마침내 제게도 혁신의 시간입니다. 저부터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했으니 이대로 가도 승리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4.3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우리 스스로 혁신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변화를 결단했습니다. 저의 낡은 관념과 아직부터 불살라 버리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미드필더가 되어 중원으로 나가 경쟁하겠습니다. 미래로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산업화냐 민주화냐의 해묵은 싸움을 넘어서 속도감 있게 미래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보수가 과거로 퇴행하고 극으로 편향될 때 저는 중원에서 미래를 향해 도전하겠습니다. 저부터 변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변화와 통합의 적임자를 자임하겠습니다. 변화의 신호탄이 되고 싶습니다. 진보의 길을 걸었던 제가 먼저 미래를 향한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총선 승리와 민생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